아유, 촌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는 2017년도에 준공될 당시에 최고의 아파트인 시그니엘 가고 있습니다. 요. 자, 차들이 초반부터 뭐 장난이 아니죠. 그쵸. 네, 부엌이 깔끔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인터뷰 많이 해보셨나봐요. 아니, 안 해봤는데. 뭐 질문을 잘해주시면 대답할 수 있어요. 여기 왜 사신 거예요? 아, 사실은 시그니엘을 산 이유가 조금 남다른데. 네. 사실 제가 강남의 꼬막 빌딩을 살려고 계속 몇 년째 보고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꼬막 빌딩의 가격도 너무 오르고. 네. 임대 수익률이 이번은 뭐 2% 언더로도 팔리고, 강남 어떻게? 강남 빌딩은 1% 미만인 정도 많아요. 예. 뭐 잘 나오면 3%지만 사실은 그 3%도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3%죠. 이 임차인이 오래 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노후 대책을 위해서 임대 수익률이 잘 나오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 뭐 상가도 보고 여러 가지 보다가 우연히 이제 시그니엘을 봤는데. 네. 시그니엘이 예상 외로 임대 수익률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높았죠. 높았어요. 예. 예. 그래서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 공실이죠. 그렇죠. 그래도 원래 고가일수록 네. 신문에 막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나오는 이유가 평범하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말씀이에요. 특별하니까는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고가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가 시장은 사실은 수요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맞아요. 이게 임대가 잘 안 나가면 공실 리스크가 크다. 근데 그거는 강남에 사실은 왜 요즘에 꼬막 빌딩 통임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안전하게 가려면 아주 뭐라 그러죠?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이, 작은 임차인이 많이 모여있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꼬막 빌딩도 그런 예. 게 안전할 것 같긴 한데 그 관리가 사실, 힘들어. 그렇죠. 맞아요. 제가 이제 고민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 사실은 지금은 뭐 약간 공실이라서 이제 그 임차를 놓을 때까지는 좀 고민이 되겠지만 사실 여기를 제가 이제 임차가 안 들어온 기간 동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대략 경험도 해보고 살아봤거든요. 네. 근데 사무실로 물론 쓰시는 분들도 많고 랜드마크를 해서 찾아오기도 좋고 또 어떤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으니까 근데 주거로 살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 장점이 주거로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네. 진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네. 진짜 여기에 있어 보니까 장점이 뭐가 있냐? 장점은 일단은 이거예요. 지금 사실 시그니엘이 2017년도에 만들어진 오피스텔이고 사실 요즘에는 이 시그니엘을 어떻게 보면 버금가거나 또 능가하는 하이엔드 주거시장이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지만 기껏해야 타워팰리스 정도 있었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 이렇게 고가시장 중에 이 시그니엘 이렇게 오래된 데가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를 이제 사실은 좀 알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거죠. 대부분 강남에 굉장히 고가시장은 가구 수가 작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고가 서비스에 한계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여기 시그니엘은 그래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200세대, 300세대 사이인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되니까 어떤 뭐 버틀러 서비스 이런 거 막 예를 들어서 짐도 날라주시고 발레 파킹도 해주시고 하여튼 굉장히 뭐라 그러죠? 남자의 도움이 없이 혼자 사는 여자라 연세가 드셔서 뭔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시그니엘만한 서비스를 받기 쉬운 데가 아직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걸 그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돈 엄청 많으신 네. 실버타운을 원하시는 분은 실버타운보다 이게 훨씬 낫겠네요. 맞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다른 또 호수 주인분들이 욕하실까봐 제가 근데 제가 느낀 거는 타운이 되면 정말 탑 오브 탑이겠다. 왜냐하면 네. 제가 뭘 느꼈냐 여기가 롯데에서 관리하잖아요. 네. 부산의 엘시트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 롯데가 사실은 전 롯데라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 아주 관심 많지 않고 잘 알지 못했는데 네. 호텔 서비스를 워낙 오래 해서 아. 여기서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사실은 저는 이제 2017년도 분양할 때도 뭐 이런 서비스 저런 서비스 설명은 들었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지금까지 잘 되고 있으리라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이게 롯데가 예. 호텔 서비스 분야를 엄청 네. 주도를 했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이제 여기 또 적용을 또 잘 시켰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전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어떤 고급 주거 단지도 물론 뭐 가격도 더 비싸고 좋은 데가 이제는 많이 생겼지만 일단 세대수에서 그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이게 세대수도 세대수지만 운영의 노하우잖아요.
이게 시그니엘을 당분간은 넘어서는 데가 많지 않겠다. 라는 그쵸.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뭐 신라 호텔에서 뭐 또 하나 이렇게 뭐 지면 모르겠거니와. 네. 근데 이게 네. 이제 저는 이제 장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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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얘기를 하신 거고 네. 단점은 제가 생각한 단점은 네. 네. 뭐냐면요. 네. 이게 뷰는 그 어떤 거와 필적해도 네. 손색이 없는 데인데 네. 이제 이게 2017년도에 짓다 보니까 맞죠. 이제 이 시설들 자체가 맞죠. 지금 2024년도에 지어진 거에 조금은 네. 미치지 못해요. 근데 맞아요. 사실은 그거를 압도할 만한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뷰예요. 뷰. 맞아요. 그 네. 말씀은 저도 정말 동의하는 게 제가 2017년도 여기 처음 분양할 때 주경만 네. 와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살 능력은 안 됐지만 근데 그때 제가 이 시그니엘을 보고서는 별천지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이런 주거시설이 있다고? 물론 저는 사지 못하지만 네. 근데 세월이 지나 제가 요번에 이제 여기를 매수하면서 다시 보니까 일단 세월이 지나서 좀 낡은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요즘에 신규 아파트들은 다 막 이런 서비스들이 디지털화돼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아직 아날로그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커뮤니티 시설 이용하는 것도 뭐 카톡으로 연락을 주거나 이제 요즘에는 다 이렇게 앱으로 내가 예약하고 가잖아요. 네. 물론 그런 게 불편은 한데 대신에 일단 거기를 가면 첫 번째 여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기가 없어요. 제가 모 아파트 아주 유명한 모 새 아파트에도 3년을 살아봤는데 너무 커뮤니티 시설도 좋고 다 좋아요. 단지 내 시설도 좋고 근데 가면 무조건 기다려요. 그리고 수영장에 또 사람이 너무 많고 하여튼 가면 다 사람이 많은데 여기는 커뮤니티 시설 잘 이용을 안 하시는지 항상 대기가 없어요. 항상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호수 밀도 부동산에서 호수 밀도 인구 밀도 뭐 이 밀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네. 네. 거주 밀도가 낮잖아요. 아, 그 말씀이 맞네요. 그러면은 네. 관리비를 많이 내는 대신 우리가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 말씀이 맞네요. 왜냐하면 여기는 맞네요. 여러 가족이 사는 세대보다는 네. 뭐 혼자나 둘이나 세자게 조금 가구 아 맞네요. 가구당 거주 인원이 작으니까 정말 너무 쾌적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42층 이제 네. 다시 가보겠지만 거기 라운지도 사실은 그런 정도 라운지 있으면 제가 그 전에 살던 아파트는 사람들이 네. 발버둘 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막 담소도 나누시고 네. 친교의 시간도 갖고 근데 여기는 네. 항상 별로 없어요. 그럼 오늘 커뮤니티 시설도 한번 가볼까요? 네. 가봐야죠. 제가 오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 오늘 네. 뭐 이런 촬영 생각 없이 왔는데 맞아요. 장비도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근데 또 요즘 문명이기가 너무 좋아서 핸드폰으로 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또 인터뷰와 생각지도 못한 저에게는 콘텐츠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를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 아쉽다. 마이크도 가져올 걸. 아, 맞다. 어떤 분이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너무 많아서 네. 여러 번 갈아타는 게 불편하다. 그거를 여기 이제 사시는 분들의 시그니엘의 단점으로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갈아타는 건 사실이지만 불편함이 없는 이유가 지금도 보시면 너무 금방 와요. 아. 네네. 엘리베이터가 기다리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42층은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커뮤니티 시설 뭐가 있어요? 커뮤니티 시설은 사실은 굉장히 화려하지는 않은데 그냥 헬스클럽, 뭐 필라테스 할 수 있는 거 장소,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요 정도가 여기 있고요. 필수만 있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운지 라운지에서 커피 마시고 이런 게 있고요. 사실은 여기 이제 입주인 분들은 위에 호텔 피트니스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 호텔 피트니스 거기는 이제 수영장 근처 있죠. 그러니까 서비스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물론 이제 그런 게 관리비가 비싸다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를 잘 활용하면 너무 좋죠. 쾌적하다 되게. 지금 보셔도 아무도 없어. 제가 키를 안 받아와서 오늘 지금 오는데 오늘 키가 안 빠져서 고급스럽고 그쵸? 그리고 여기가 뷰가 엄청 좋아. 여기가 이제 드디어 한강 북향 뷰가 좋다. 지난번에 저희 직원은 여기 와서 불꽃놀이 봤답니다. 아, 진짜요? 저는 못 왔는데 여기 여자친구랑 와서 저기 봤대요. 아, 진짜요? 네. 이야, 불꽃놀이. 여기는 골프장. 여기는 골프장. 여기는 이제 스크린 골프도 있고. 여기는 커뮤니티, 여기는 또. 아, 여기 이제 이런 파티룸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아, 이거는 요즘 커뮤니티 시설. 맞아요. 있어요. 파티룸도 맞아요. 있고 저것도 있고 뭐죠? 그 게스트하우스. 아, 이건 네. 프라이빗 샤워. 맞아요. 그런 것도 샤워. 있고. 그렇구나.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가면 그 커피 마시는데 자기 와인을 여기다 막히고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무슨 뭐 카페 좋은 카페 갈 필요가 네, 없겠네요. 맞아요. 근데 여기도 한 테이블 정도 하는 있지 거의 없어요.